그럼 뭘 잘할 것 같을까요, 우리 김지윤 씨가? 그러게. 작업? 아, 근데 저 김지윤 씨가 잘하게 의외로 저는 예전에 김지윤 씨를 정말 어렸을 때 신인 때부터 저도 같은 신인 때 봤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엔 되게 잘생겼는데 범생이 같은 바람둥이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어. 아, 제 이미지가 그랬었어요? 이미 그랬잖아, 너.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. 저기 게스트 불러놓고 너라니요. 너는 아닌 것 같죠? 우리가 동생이요. 네. 아니, 왜냐면 저도 영란 씨가 이렇게 시집 잘 가서 이렇게 임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. 저기요. 저기요. 금방 복수를. 금방 복수를. 나한테 시집가면 안 되니? 그래갖고 어땠는데요? 뭐 범생이 같은 이미지였고.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. 그때 당시도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귄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때 사귀긴 사귀었는데. 좀 그때 당시까지는 제가 사랑을 몰랐어. 여자한테 다 차였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? 치즈는 아닌데. 맞아요. 목소리도 지금 약간 좀 저음인데 그때는 하이톤이었어. 윤혜! 목소리가 약간 좀 단신 스타일? 그렇습니다.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한라인 뮤비 베스트 7을 결정한다. 오늘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명언인데요. 2번 장영란 씨. 아주 깜찍한 외모인데 어떻게 생겼어요? 네. 빨간 스타일이 아니라. 나의 미소녀. 지우 씨가 의외로 외모를 잘 안 봐요. 그 당시에 제 이미지는 저한테 되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 관심이 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. 아니, 그게 상상할 수 있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충분히 너무 그럴 수 있어요.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맨날 누나 이러는데. 왜 그랬어요? 뜬금없이 그냥 전화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뭐 별로 그렇게 쓸데가 없는 거 있지. 그런 얘기 막 하고 이러긴 해. 언제부터 아까부터 게스트와 미인분들에게 반말하시나? 이미 그랬잖아, 너.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별로 그렇게 쓸데가 없는 거 있지. 어머, 지금 죄송합니다. 이 편하다 아니에요. 너무 편한 거죠. 어머, 이제. 죄송합니다. 애들가 되니까 배는 게 없네요. MC한테 늙었다 그러지 않나. 죄송합니다. 그 당시에는 하여튼가 외모를 안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.